안녕하십니까. 유니온 메이드입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오늘 포스팅하려는 거는요. 가만히 있어보자. 요 데님 진. 나는 데님을 좋아하는데 화이트 컬러다. 움직임이 많이 없다. 그런데 에이징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주로 양복 같은 거 입으면은 뭐랄까 그 데님을 입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말에만 입거나 그렇기 때문에 에이징이 더뎌요. 에이징을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데님을 입고, 이렇게 찐청 데님을 입고, 운동을 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그 운동, 하려고 데님을 빠르게 워싱시키기 위해서 데님을 입고, 자, 요거 30년대 우유 자켓. 스포츠웨어, 운동복 자켓. 자, 이 운동복을 입으면서 데님을 에이징 시키고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뭔 말인지 알죠? 가만히 있어보자. 자, 그리고 요 카페트는 요거는 저희 독자분께서 저 이거 쓰라고 선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잠깐 매트로 활용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30년대 이 운동복은 뭐랄까 주머니에 손 넣기가 아주 지랄 같아요. 이러고 다니면 바보 같잖아요. 이러고 다니면은 뭔 말인지 알죠? 손실을 죽겠는데 이러고 다니면은 우리 한국 기후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건달처럼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고. 자, 이거 삼치 바지에다가 이거 30년대 운동복을 입고 데님 에이징을 시켜보겠습니다. 운동복으로. 자, 가만히 있어보자. 자, 요거는 일본 돈데 목검이에요. 진짜 칼은 아니고 일본 목검인데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단단해요. 이거 묵직하고 요거를 제가 일본 추종자는 아니고 요거를 운동하는 데 쓰겠습니다. 자, 요거 요 푸시업부터 일단 몸부터 풀게요. 화면이 잘 자오나 모르겠네요. 자,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시면은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는 지금은 괜찮은데 내일 어쩌면 알배기일지 몰라요. 자, 그냥 푸시업은 내가 지금 몇 개까지 했지? 몇 개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정도로 그냥 몸을 풀고, 일단 요거 용도는 끝났고, 요거는 이제 일단 치우고, 데님 워싱을 내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이거 벌크업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 뭐 운동복 스포츠 자켓만, 이거 뭐 에이징이 되지? 이거 바지는 에이징이 전혀 안 돼요. 이렇게 푸시업에다가는. 뭔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바지를 에이징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 일단 자 일단 차렷해 가지고 요거부터 자 이런 모습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고양이 워싱이 잡힙니다. 평소에 움직임이 없는 사람, 자, 데님으로 이렇게 고양이 워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으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히히 워싱 잡으려면은, 자, 요거, 다리를, 한쪽 다리를 좁히고, 이거 무슨 이소라, 무슨 다이어트 비디오는 아니고요. 유니온 메이드, 데님 에이징 비디오. 뭔 말인지 알죠? 자,
아, 이거 양말 빵꾸 났네. 이거 저거 부츠 신다가 여기 어퍼 부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이거 엄지 이렇게 딱 가리고 자 이렇게 하면은 한 5초간 이렇게 5초간 있으면은 다리 부들부들 떨려. 이렇게 하면은 희귀 워싱이 잡힙니다. 자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러면은 나만의 희귀 워싱이 잡힙니다. 자, 이것도 이번에 희귀 워싱 또 만들려면은 두 다리를 쭉 뻗고, 자, 각도가 이게 맞나?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몸도 스트레칭도 되고, 데님도 에이징이, 자신만의 에이징을 만들 수 있고. 자, 그리고 앞바 다리 하고, 발을 모으고, 깍지를 낀 다음에 이마가 여기 엄지발가락에 닿으면 돼요. 자, 그 옆모습이라서 이해가 안 가면은 제가 정면으로 쉽게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 이 화면을 느린 화면으로 유심히 보세요.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유심히 느린 화면으로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그리고, 일단 누워요. 누워. 그리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한 다음에,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면은, 나만의 희귀 워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며, 자, 이렇게.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은 그 이쪽 발꼬리를 향해서 자 이렇게 잡아당기면 됩니다. 자 일단 희귀 워싱은 이렇게 하고요. 아 갑자기 전생이 떠오르네. 천장 보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를 하늘로 쳐 들리고 고개를 정면으로 바라본 다음에. 양팔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워싱이 느린 사람들도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한 가지를 주구장창 못 입어요. 저도 데님이 많다 보니까는 로우 데님 찐청 같은 경우는 에이징 시간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희귀 워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무릎 워싱을 잡아볼까요? 가만히 있어보자. 자, 이런 식으로 깍지를 끼고 뒤로 팔처럼 제끼고 이렇게. 자, 그리고 반대편도 이렇게. 아,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는, 어우, 나내 알배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요거 내가 운동에 써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아, 요거. 일단은, 이렇게 한 다음에, 몸을 비틀어요. 아, 이게 무슨 데님 에이징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러지만은, 이렇게 허리를 비틀면은, 이 허리 쪽에도 약 살짝 워싱이 잡힙니다.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왼쪽 좌우로 이렇게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거를 양팔벌레 해가지고 꼭 이거 목걸이 필요 없어. 그냥 주위에 막대기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 주워 와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도 쳐주고 이렇게 고티도 쳐주세요. 그러면은 워싱이 조금이라도 잡힙니다. 자 그리고
약간 허리 쪽 워싱 잡으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또 한 바퀴 또 돌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데님 에이징도 되고 운동도 하고 참 일석이조예요. 자 이런 거를 바로 가성비 좋다고 그러죠. 또 뭐 있냐? 자 오 뭐 그냥 뭐 이런 거 이러면 여기 희귀어싱도 잡을 수 있고 내가 이거 했나? 했던 거 내가 지금 또 하나? 자 이러면은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면은 화이트 칼라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데님 입고 이렇게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벌집 워싱도 잡히고 여기 요거 아타리도 잡히고 자 이러면 좋아요. 뭐 무릎 이렇게 해도 좋고 뭐 다리 벌려서 해도 좋고 자 아까보다 워싱 좀 잡혔죠? 잡혔는지 이렇게 잠깐에선 몰라요.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워싱 이렇게 금방 잡혀요. 말이죠, 이제. 그리고 내가 다 또 뭐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자, 그 집안에서나 사무실에서나 간단한 이런 운동들로 밋밋한 찐청 데님들을 자신만의 워싱으로 만드는 과정을 오늘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많은 구독과 시청 바랍니다. 뭘 진짜 야만 돼.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진짜 야만 돼. 그럼 부디